안녕하세요. 연인의 부두막입니다. 오늘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참숙이로 고소하고 향긋한 쑥국을 맛깔나게 끓여보겠습니다. 상기쑥에 참숙을 뜯으러 왔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쑥이 참숙입니다. 참숙은 납작하게 잎이 옆으로 퍼져 있어요. 쑥을 국그릇으로 수북이 한 그릇 준비했어요. 양지 바른 곳에서 자란 쑥은 잎이 납작하지요. 방그늘이나 풀숲 사이에 자라 해를 돌보아 잎이 세로로 길쭉한 것도 있어요. 쑥은 식기 전에 다듬어서 준비합니다. 마른 잎이나 이물질을 떼어줍니다. 쑥을 가볍게 한번 씻어줍니다. 쑥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식초 한 큰술을 넣어 15분 정도 둡니다. 이렇게 하면 이물질이나 흙이 잘 빠져나오며 소독도 됩니다. 다시 3, 4번 정도 살랑살랑 흔들어서 깨끗이 씻어줍니다. 다 씻은 쑥은 체에 받쳐줍니다. 무는 가늘게 잘 썰어줍니다. 다시 반으로 잘라줍니다. 쪽파는 반으로 나누어 잘게 썰어줍니다. 쑥국은 쓰지 않고 은은하게 쑥향을 살려주어야 하므로 향이 강한 대파나 마늘은 넣지 않았어요. 대신 향이 약하고 부드러운 쪽파를 사용했어요.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분리해서 담아줍니다. 쑥을 듬성듬성 썰어줍니다. 날 콩가루 반 컵을 쑥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쑥의 쓴맛을 잡아주고 은은한 쑥향이 나면서 국물이 고소해집니다. 날콩가루는 많이 비리니 생으로 절대 맛을 보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멸치, 새우, 다시마가 들어간 다시팩 2팩을 냄비에 넣고 쌀뜨물 5컵을 부어주고 정수물 5컵을 부어줍니다. 불을 켜고 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낮추어 1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약 10분 후 다시팩을 건져주고 거품도 떠냅니다. 직간장 한 큰술, 집된장 수북이 두 큰술을 넣고 된장을 잘 풀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콩이 싫으신 분들은 체망에 으깨어 걸러줍니다. 불을 중간불로 높여주고 쑥을 넣어줍니다. 채썬무도 넣어줍니다. 물을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집니다. 쪽파 흰 부분도 넣어줍니다. 젓지 않고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콩가루가 쑥에 잘 붙어있어서 더 맛있어요. 국물을 끼얹어줍니다. 국물과 건더기를 담아서 맛을 봅니다. 은은한 쑥향과 고소한 콩가루 맛과 잘 어우러져 간도 딱 좋아요. 간을 보시고 취향에 따라 들깨가루 2, 3큰술을 넣어줍니다. 들깨가루를 넣어주면 쑥향은 좀 더 감소가 되고 더 고소해집니다. 간을 한 번 더 봅니다. 간이 맞고 쑥이 부드럽게 익었다면 쪽파 초록 부분을 넣어서 가볍게 끓여 마무리합니다. 쓴맛은 없고 고소하고 은은한 쑥향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은 쑥향기 한가득 숙국 한 그릇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